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마감 방송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연속으로 바닥권에서 3일 정도 지수 상승하면 좀 흔들림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고, 일단 시나리오대로 예측대로 시장은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강세 유지하지 못하고 코스피는 0.36% 상승 마감, 코스닥은 0.01% 보합 정도로 마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4,500억 정도 매수해 주는 모습은 거래소에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인데, 기관이 완전 초를 치고 있습니다. 전일도 7,000억 매도했다가 오늘 9,000억 매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참 재미있는 상황은요,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이 지금 현재 포지션이 좀 바뀌는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동안 잘 사 들어오지 않던 매도하던 코스피 매수세 유입되는 반면에 선물을 매도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선물이. 자, 이러한 부분들은 굳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해칭의 그런 양상이다. 이제 이전에는 현물을 팔아준 상황에 대해서 혹시 지수가 상승하게 된다면 선물을 매수해주면서 그러한 부분 상승에 대한 대비를 했다면, 이제는 현물을 사주면서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해서 선물을 좀 매도 때리는 일반적인 전형적인 해칭 상황으로 선물을 매도 좀 때리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거 먼저 열렸으니까 보자면요, 미국 선물 지금 장 내내 마이너스권 맴돌았었는데요, 플러스입니다. 미국 선물 다우 선물 0.75% 상승, 그리고 나스닥 선물 0.89% 상승 중입니다. 오늘 하루 더 가겠다 이거죠.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도 0.96% 추가 상승입니다. 양호. 일단 오늘 순거래기 하루로 끝나는 겁니까? 오늘 순거래기 하루로 끝나는 거예요. 추가 상승한다면 상당히 양호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디스코 그리고 행운목님 레이안님. 자, 여러가지 말들이 많아서 바이오 핫세븐 이거 일일이 다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체크하면 그죠? 일반적인 상황밖에 체크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마감 방송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는 그죠? 강세를 보였는데 나머지 조금 주춤주춤 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제약바이오 그죠? 뭐 헬릭스미스, 신라젠 이런 거 관심 없고 조심해라 했는데 잘 갔습니까? 잘 갔냐고요? 그죠?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중국 화장품 계통 아모레퍼시픽 실적 안 좋게 나오면서 7.6% 하락했고요. 의류 신발 이런 쪽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며칠 좀 낙폭 컸던 마스크 관련 또 약간 들썩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별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그동안 잘 못 갔던 금융, 증권, 보험 이런 데 조금 올려주고 나머지 좀 시원찮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SK 이노베이션 뭐 화학 관련 종목, 그죠? 정유 관련 종목들 조금 올려주는, 그동안에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조금 올려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강세 보이고, 중국 화장품, 면세점 이런 쪽 약세, 의류 신발 약세, 반도체 소부장도 별로고, 5G 휴대폰 부품 이런 쪽도 약세 보였던 하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일이 뭐 돌려 보는 것도 그죠? 큰 의미 없고 아침에 방송 들으면서 방송하면서 매매했던 내용과 조금 변화 있었던 부분 간단히 체크 좀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동시호가에는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흐름이고 기관외국인 쌍끌림에도 엄청나게 났네요. 그죠? 오늘 바이오 섹터가 흔들리는데 같이 빠졌어요. 아침에 후성을 차이 실현하라. 여기서 1분 만에 바로 던져 그랬습니다. 5% 먹어내고요.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갈아타자마자 뭐 500원이라도 한 400원이라도 올라갔네요. 성공.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하락하는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중에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현재 관심 있어요. 자, 그리고 삼성전기 꼭다리 여기 위에서 전고점 위에서 흔들리면 가만 냅두면 되겠냐 말씀드리면서 바로 매도 3분의 1, 3분의 2다 매도 하고 밑으로 쳐지는 거안 두들맞습니다. 이틀 만에 9% 이상 먹어냈어요. 자, 그럼 됐죠. 그레이트 릴 보이야. 자, 카카오는 며칠 강하게 오르더니 오늘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그죠? 대세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 유지 중이거든요. 자, 아까 봤다시피 야간장에서 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그대로 잘 마무리된다면 내일 뭐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17만대는 노려보겠다. 삼성전자 이틀 만에 지금 4% 이상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는 홀딩 의견. 자, 하이트진로 새롭게 매수하겠다. 시그널 드렸고 한 200원 정도 주춤하네요. 자, 공통점들이 뭡니까? 우상향한다 이겁니다. 우상향. 우상향하는 종목 중에 상승 추이에 만약에 못 따라갔다면 적당히 20일이나 60일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한다. 그것이 아주 매매의 근간입니다. 매매의 근간이에요. 야, 너무 간단하지 않냐? 간단한 거 실천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락하는 거 박박 밑에 하락하는 거사 들어가는 거 있는지 한번 봐라고요. 그런 거안 삽니다. 딱 상승 초입에 있거나 상승하고 눌림목 준 거, 그거 딱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내일 한번 지켜봐요, 같이. 빈처님도 반갑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권에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차익 실현 고점 단기 고점 위에 있는 거 밑으로 쳐질 거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표치를 전고점이라 말씀드렸고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대로 실행에 옮겨요. 그대로. 그죠? 그것이 중요하다.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거. 현대차는 시원찮아서 그냥 던졌습니다. 약수익으로 그냥 던져버렸어요. 방송 알람이 안 울리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죠? 이것도 못 보는 거 아니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는 아무래도 조금 강세 보이기보다는 여기서 들어갔는데 그냥 막 적당히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고 베이징 공장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저도 그 부분이 약간 저어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손실 보기 전에 그냥 적당히 청산. 그죠? 다른 종목에서 잘 먹어냈으니까 그냥 청산하고 들어간 마무리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보자면 아직까지 여기 240일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 못된 상황이고 셀트리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에 두들맞고 있고 왜 이리 지지부진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시총 상위에 위치하고 시장 상황이라든지
아, 제약바이오에서 셀트리온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봤을 때는 이렇게 처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요, 그죠? 실적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봤을 때도 뭐안 가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더 기다립니다, 이거는. 자, 휴젤 아직까지 상승 추세 잘 유지 중이고 비교적 단기 고점 부위입니다. 21일 깨고 내려오면 안 된다. 잘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HLB. 자, 지지부진합니다. 헬릭스미스 전일 올랐던 거 그대로 다 반납합니다. 별로예요. 신라젠 별로네요. 8% 하락입니다. 메지온 지지부진이에요. HLB 생명과 별로입니다. 자, 메디톡스도 그렇고요. 자, 일일이 다 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섹터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군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고 괜찮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관심만 가져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이틀 연속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이틀 연속 한30% 이상 올라왔거든요. 19%, 13%가 이렇게 올라서 거의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2차 전지 종목들에게 여전히 강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주춤했고요. 삼성 SDI도 고점 부위에서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저점에서 이제 강하게 한번 튀어 오르는 그런 상황. 포스코 케미칼 재반등 이후에 오늘 좀 밀리고. 그러니까 오늘 특징이라 할수 있는 것은요. 그동안의 주도주 역할을 하던 종목들 한 단계 더 치고 갔을 때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차이 실은 물량 좀 나왔다. 그 물량은 누가 던졌다? 기관이 던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용제약이랑 보령제약 가지고 계세요, 혹시? 하도 그냥 넘어간다고, 그죠? 하도 난리를 치사서 참 별로 안 좋은 종목도 맨날 뭐 보면 할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대웅제약 하락 추세 중입니다. 아놀 바이오파마가 미국에서 아마 임상 실험 실패 소식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소식과 함께 같이 빠져서 상당히 지금 좋지 않습니다. 하락 추세 계속 유지 중입니다. 보령제약도 강한 추세 유지하지 못하고 60일이 이탈되는 순간 추세가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여기 240일 인근은 하락 목표치만큼은 형성이 됐으니까 하락했으니까 여기서 반등 시도는 나오는 것이 이상할 바 없다 했고 반등했어요. 그러나 여기 이제 120일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다 힘없이 쳐져버린다면 이제 상승 전환 시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겠고 제법 강하게 그래도 20일 60일 아 60일 아 20일 60일 인근으로 강하게 반등한다면 상승 전환을 위한 반등 시도가 좀 나오는 거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거래업체들 무슨 말이지? 제약회사 다니나? 디스코? 자, 그래서 마무리하자면요. 오늘은 예정돼 있는 어느 정도 예견되는 조정이다. 다만 하락하지 않고 상승폭 조금 반납하는 정도의 왔다 갔다 하는 조정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수준 됐으니까 만족합니다. 자, 오늘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아까 봤습니다만 그죠? 0.98로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 나중에 오늘 추가 상승하게 된다면 내일 한번 더 추가로 또갈수 있겠다. 자, 생각보다 중국이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25% 상승했죠. 자, 니케이도 1%대, 항셍도 0.4, 대만도
0.15 뭐 양호하게 다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저는 진정되고 있다. 우한폐렴은 진정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어떻게 마감하는지 여부 잘 챙겨보시고요. 내일 또 우리 잘 대응하도록 해요.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안 했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전 탁특혜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